여기는 신대방역하고 구로디지털역에서 어차피 역 도보 한 10분 생각해야 돼. 한 900m 정도 뜨기 때문에 한 10분 걷는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아마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요걸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다 싶으실 건데 제가 예전에 한번 올렸던 방이고요. 근데 왜 또 찍냐면 가격이 변동됐어요. 가격이 제가 예전에 사모님이 여기 1045회 관리비 따로 이렇게 두신다고 해서 조금 비싼 건 아닌데 빨리 나갈 거면 조금 더 싸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역에서 5분 거리면 1045로 이 정도면 계약이 잘 됩니다. 근데 역에서 한 10분 거리이기 때문에 잘 안 된다기보다 쌀수록 잘 되겠죠. 그래서 지금은 가격을 1040으로 주신다 합니다. 그러면 1040이 정도면 A급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건물 연식 아주 깔끔하고 요거를 치수를 그때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재볼게요. 여기 벽걸이 에어컨부터 요 창문까지가 2m 80이 조금 넘고요. 요 벽에서 저기 벽까지가 3m가 조금 넘습니다. 여기 때문에 넓이도 1045면은 조금 애매했는데 1040이면 이 정도면 아주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창을 열어도 그래도 앞이 뚫려 있어서 해가 지금은 좀 우울해서 넘어간 것 같은데 해도 잘 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. 근데 지금 요 호수가 지금 뭐 겨울이라 손님이 없어서 그런지 잘 안 나가서 이번에 1040 주신 거지 항상 이 집을 1040으로 할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지금 1040 정도로 방을 알아본다 하신 분들한테는 아주 추천드립니다.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